3월 11일 목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숙해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변가에서 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해변은 시끄럽습니다. 파도 소리, 웃음소리, 고함 소리가 어우러져 시끄러운데 어떻게 물에 빠져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외쳐대는 소리와 그냥 떠드는 소리는 같지 않습니다. 뛰놀며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의 모습도 같지 않습니다. 고함 소리나 휘젓는 손놀림만 보아도 물에 빠진 사람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다급하게 소리치는지, 그렇지 않는지, 지금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서 손을 흔드는 것이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갈급함으로 손을 흔드는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지금 우리의 간절함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다급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심정은 물에 빠져서 구조대원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의 그 다급한 심정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은 오늘 다윗의 시편의 배경을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왕이 된후 어느 날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을 피해 유대 광야로 피신해 있으면서 다윗이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끝나는가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은 다윗의 심정을 조금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첫 소절의 시작이 땅끝에서부터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로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처절한 심정을 표현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심정과 마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다는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당시 피난 갈 때의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러한 다윗의 심정에서 어떠한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어떠한 부르짖음이 있었겠습니까?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은 바다에 빠져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또 나의 기도에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다윗의 부르짖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물에 빠진 사람이 구해달라고 외치는 그러한 간절함의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심판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마귀는 더욱 강력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땅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에게 땅끝이라고 여겨졌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인 줄을 알고 기도하셨습니까? 사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떳떳하지 못함을 이 시간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비드의 기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틈을 타서 악한 세력들은 여전히 더 크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도 한국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처한 영적인 상황이 땅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만약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경험이나 체험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을까요? 다윗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으십니까? 신뢰와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으로부터라도 피하여 안식할 수 있는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강한 원수로부터의 공격에서라도 전혀 함락되지 않을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장막이며 피할 수 있는 날개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신앙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경험을 생각했습니다. 견고한 망대처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 안식과 평안으로 장막이 되어주시고 아기새를 안전히 지키는 어미새의 날개와 같은 그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그는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고백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에게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경험과 체험이 있는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다윗은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은 땅끝에 거하는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칼을 들고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한으로 땅끝으로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라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확신이었습니다. 그가 이미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상황까지라도 이 극한의 상황까지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신앙의 체험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체험적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이 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의 걸음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의 환경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땅끝이라고 여기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다윗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